안녕하세요. 타세입니다. 아르떼 125 롱스크린이 장착된 모습이고요. 아직 필름을 다 제거하진 않았는데 이게 롱스크린, 이게 숏스크린, 미들스크린입니다. 뒤에 등받이를 뜯고 한번 개조해봤는데요. 기존에 우리 B사에서 나온 캐리어 등받이와 비슷한데 퀄리티는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쿠션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등받이를 쓰고 뒤에 캐리어에 가방을 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순정 캐리어도 가방을 달 수 있게끔, 바로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고요. 순정 캐리어도 굉장히 짱짱이 나오는데 이제 등받이에 가방을 다실 분들은 이렇게 달아보시고요. 물론 순정 탑박스에도 스펀지가 되어 있어서 바로 달 수도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숏스크린과 롱스크린의 차이,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봐보시고요. 오히려 타세는 지금 롱스크린보다는 숏스크린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숏스크린은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좋은데 짱짱합니다. 바람을 거의 타진 않을 것 같고요. 롱스크린 같은 경우는 좀 바람을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일단 짱짱히 고정은 해봤는데 또 개선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잡아주는 다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은 롱스크린과 숏스크린 차이를 한번 알아봤고요. 뒤에 리어 캐리어 등받이를 한번 장착해 보았습니다. 순정 탑박스는 들어온 대로 찍어서 바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타세. 조금 있다가 등록하고 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